안녕하세요. 어쩌다 안성부입니다. 자, 들깨 보십시오. 들깨 엄청 올라오고 있죠? 네. 가지도 보면은 지금 막 가지 미친 듯이 세력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키가 엄청 크네요. 네. 어제가 입추였는데 갈수록 더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지들도 그렇고 고추잎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예초를 못했고요, 아직. 그리고 여기는 어제 제가 예초했죠. 근데 예초를 바짝 안 해서 저렇게 또 올라오는 풀들이 있어요. 요거 좀 저거는 제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깔끔하게를 못해서 제가 대충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풀이 많으니까 한번 대충 쳐주고 이제 한번 저기 예초기로 나일론 커터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슬슬 해주면 네, 뭐 깔끔하게 나오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방울토마토 맛있겠죠? 이제 조만간 방울토마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꽃도 많이 폈고요. 방울토마토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지도 지금 이쪽으로 가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가지. 이 안에도 가지 하죠. 여기도 가지. 가지가 엄청 많죠. 여기도 가지. 여기도 가지가 여치다. 여치죠 이거. 여치. 여기도 가지. 막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 저희 가지 엄청 먹겠습니다. 우리 초반에는 못 먹었는데 우와 이거 보이시죠. 대물 완전히. 제 손보다도 지금 막 거의 한 20cm 넘습니다 이 정도면. 커가지고 매달려갖고 막. 자, 이쪽으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저쪽에 이제 다이얼 옆으로 들어가서 포춘기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막 가지 이쪽에도 막. 와, 확실히 질소지를 조금 적게 줬다고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두 바가지 적게 줬다고 가지는 엄청 생장이 좋네요. 보십시오 가지. 하루가 다르게 가지가 막 지금 막 엄청 큽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이 가지 보십시오. 안에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가지 열심히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추 쪽 한번 보시죠. 이거 꽈리고추도 엄청 크네요. 이거 이렇게 큰가 꽈리고추가 원래 좀 작지 않나요 꽈리고추는? 좀 그래서 품종이 좀큰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청양고추 저 건너편에도 청양고추가 좀 있고요. 저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제가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고추가 어디 이거 가고 있는 거네요. 이건 뭐좀 약간 결핍 증상이 있었네요. 이 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나방이 먹었습니다. 나방이 먹든 말든 고추는 고추대로 그냥 키워나가는 겁니다. 키를 키우는 게 고추가 더 크게 자라는 뭔가 있나 봐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나방이 자꾸 기존에 먹었던 것들. 빨간색 이것도 먹었고 저 밑에 있는 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은 건가? 아 이것도 먹은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걸 안 먹은 겁니다. 빨개지는 거. 빨개지는 거두개 있네요. 여기도 하나 빨개지는 거 있고, 이제 곧 빨개지는 거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아마 80일째 같은데, 맞죠? 80일째죠, 오늘이. 고추는 위쪽에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요. 80일째 무방제로 그냥 가고 있고요. 이제 그냥 뭐 무방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올해는 무방제로 가기로 했으니까, 무경은 무방제 호밀, 뭐 요거 세개 키워드로 올해는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추가 보니까 기존에 먹었던 거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이쪽에 바깥쪽도 포춘기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더 늘지는 않네. 이런 것도 많이 있으면 먹어야 될 텐데 계속 먹어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먹지는 않나 봐요. 이것도 뭐가 좀 부족하면 이렇겠죠? 칼슘이나 뭐가. 보시면 여기
뭐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들이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양분 공급은 지금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저쪽에도 지금 빨개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쪽이 큰 거. 아래쪽도 지금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90일쯤 돼야 빨간 고추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열흘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빨간 고추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고추 작진 않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도 키가 안 커서 그렇지 얘네들이. 저쪽에 건 키가 좀 많이 컸는데 이쪽에 게 키가 좀 많이 안 컸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지면서 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마귀도 들어왔네? 사마귀 왜 들어왔냐? 사마귀 들어왔어. 자, 나방이. 나방이 그래도 아직도 많습니다. 보이시죠? 나방. 저 밑에 사체 보이시죠? 네, 바르고 있는 거. 네. 사체가 저렇게. 한 마리당 알몇 개라고요? 200개에서 300개. 그리고 또 포충기를 제가 요번 가을쯤 요번 이제 바쁜 거 끝나면은 한두개더 만들 거예요. 두개더 만들어서 저쪽 밑에다고 요쪽 위쪽하고 이렇게 해서 두개 양쪽으로 해서 그냥 여기 있는 여기 이 고추밭 주변에 있는 나방은 다 그냥 아주 전멸을 시켜버릴 생각으로, 물론 바깥에서 유입해낸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것들만이라도 최대한 이 안에서 알은 못 낳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추를, 저것도 고추가 시드는 고추들이 많이 보이네. 저것도 지금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내 눈에만 그런가 지금? 저것도 지금 증상이 시드는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드름 증상이 있든 말든 그냥 갈 건데, 이게 갑자기 시드름 증상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날이 더워서 터져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고추는 다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다 익는 고추입니다, 지금. 다 익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지금 빨갛게 익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래쪽이 이렇게 먼저 익기 시작하나 보네요. 아래쪽 부분이 좀 많이 보이네, 익어가는 게. 물론 벌레 먹은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 건 지금 날이 더워서 고온기 때 쳐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낮에 쳐지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제 고온으로 인해서 얘들이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저거 시들었죠? 저거 시들었어요, 지금. 그죠? 갑자기 생기네, 시드는 게. 그리고, 토마토. 이 방울토마토 진짜 맞나? 원래 이만하네, 방울토마토가? 이쪽에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시드름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죠. 그동안에 없던 시드름 증상이, 고추가 익어가고 있고, 요거 지금 시들고 있죠? 이거. 그죠? 이거 갑자기 이러네요. 괜찮다가 어제 제가 예초 작업했는데 여기 갑자기 이래요. 근데 줄기는 괜찮은데 이파리가 요 하나 또 생겼습니다. 여기 생겼고 또 여기도. 자, 여기도 시드름 생겼어요. 시드름 두 개. 시드름 두개 추가. 이런 거 완벽하네요. 아주 좋아요. 두 개. 작년에 한 20개인가 생겼으니까 몇 개까지 생기나 한번 보죠. 많이 생겼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호미를 심은 거긴 한데, 저게 또뭐 다른 토양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역병, 뭐 청고병, 뭐 많잖아요? 응? 풋마른 병, 뭐 그게 똑같은 건가? 응? 청고병하고? 그런
병들하고 지금 뭐 비슷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토양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거안할 겁니다. 예.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지난 2년간은 자담 유황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방지해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살충 효과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만 불안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죽어도 불안할 게 없어요. 예. 올해 그렇게 다 죽더라도 내년에도 또 똑같이 제가 여기다 호미를 심고 올해 또 호미 파종해서 다시 또 해볼 겁니다. 또 얼마나 죽는지 또 동일하게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러분들만 불안해하시면 돼요. 저는 안 불안하니까. 이제 불안함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와, 이게, 완전히 열 쪘어요, 지금. 와, 이거 진짜 새 걸로 안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엄청 나네요. 이쪽 부하가 지금 이쪽으로 부하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있는데도, 이게 지금 이망 자체가 약해요, 되게. 이게. 이게 지금 짱짱하게 가긴 갔는데, 더 이상 안, 이쪽으로 안, 밀려나진 않겠지만, 굉장히 지금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줄을 두개딱 띄워가지고 요걸 딱 잡아줘야겠습니다. 가운데로. 아, 고추 크다. 고추 실하네. 아주. 야, 이런 고추들 그냥 빨갛게 다 익어주면 참 좋겠다. 시드름은 시드름이고, 네, 고추가 익어가는 것도 익어가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우리 1호기. 이러기도 뭐 계속 부지런히 지금 밑에 보십시오 여기 나방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제가 막걸리 트랩을 올해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뭐 글로는 몇번 이제 그 남겨드렸는데 제가 작년까지 막걸리 트랩으로 이거를 저기 그 나방을 방제를 했습니다. 포집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귀찮아요. 막걸리 트랩이 진짜 말씀드려보면 일단 막걸리를 사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걸리 먹다가 이거 막걸리 트랩 한다고 남길 수 없잖아요. 예? 부모님께서 막걸리 드시는데, 막걸리 트랩 만들게 막걸리 좀 남겨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걸리를 이제, 막걸리 회사에 이제 그 남는 것들, 이제 밑에 깔려있는 것들, 그런 거 이제, 막걸리를 그 제조하는 그런 이제 개인, 업자분들, 저기 멀리 가서 한번 받아왔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왔다 갔다 한 2시간 걸리는데, 너무 힘들고 그 자체가 그리고 또 페트병을 만들어 가지고 페트병을 또다 깔고 거기다가 또 주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3월 달 정도부터 해야 되거든요. 막걸리 트랩을 그리고 가을 넘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막걸리 그러니까 나방이 없을 때까지 포충이랑 똑같아요. 시기가 그 달아 놔둬야 되는 시기가 그러면 한세 번, 네번 정도 이걸 계속 네번 이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 막걸리 충전을 해줘야 돼요. 없으면 안 되니까. 응? 그리고 에탄올도 뭐 주정이나 에탄올.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주정. 친환경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탄올.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고 안 하시고는 뭐냐면 인증을 받냐 안 받냐예요. 에탄올은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아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주정으로 하셔야 돼요. 주정. 주정은 이제 시청인가?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 용도를 알아가지고, 용도 그 받아가지고, 그걸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한 통에 뭐 3만원인가? 뭐 4만원인가 그렇대요, 주정 한 통에. 막걸리 20리터 한 통에 만원씩 합니다, 만원. 그러면 이제 저야 뭐 여기 뭐한 230평 정도 되는데, 250평 정도? 여기가 지금 아마 보니까 230평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확인해 보니까. 230평 되는데, 막걸리를 이렇게 지금 제가 요거 깔아놓은 거, 크레이즈 깔아놓은 것처럼 촘촘하게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걔는 이동시켜줘야 돼요, 이동. 작물이 요만큼 자랐을 땐 여기다 놓고, 요만큼 자라면 요만큼 놓고, 위치 요만큼 놓고, 또 요만큼 자라면 요만큼 놓고. 그러니까 꽃이 피는 데다가 놔야 돼요. 왜냐면, 나방이 이제 그꽃 피는 데다가 알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알이 커가지고 꽃을 자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파먹고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고추를 열어보면 한 개짜리 구멍 있는 거 열어보면 곧 안에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필때 꽃이 피는 데다가 알을 까놓고 나방에 알을 까놓으니까 거기서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나온 놈들이 나가버리니까 그 안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있는 건 뭐냐? 그 안에 있던 놈들이 나와서 다른 고추 가서 구멍 뚫고 들어간 게 이제 그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게 많지 않다는 거고. 예. 그니까 1차 가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니까 알 까놓는 게, 꽃에다가 알 까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 그알 까놓은 게 나와서 다른 고추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조금 적다, 그런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파리도 먹고 하니까, 애벌레는. 꼭, 그 꽃, 꼭, 꼭, 요 고추를 꼭 파먹고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 난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나방 애벌레가 먹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날아가서 저기 포충기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 먹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 생태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방이. 돌아가서 막걸리 트랩은 하여간 귀찮고, 그러니까 돈이 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그리고,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고, 예? 막걸리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에탄올도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 막걸리도 구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혼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유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있어요. 그거 이제 많이 차잖아요,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나방이. 그러면 또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다 망에다 걸러갖고 또 막걸리만 따로 받아갖고 또 막걸리 다시 또 충전해줘야 되고. 그냥 충전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걸또 걷어와야 되잖아요, 또 나방을. 예.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작기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 포충기는 솔직히 제가 지금 요거 1호기 만들 때도 그렇고 2호기도 지금 만든 것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올라갈 겁니다. 영상 만들어 놓은 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한 4만원? 5만원?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환풍기를 좋은 거를 쓰시면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편이라 환풍기 13,000원짜리. 원래는 저거 만원, 1억이 만들 때는 환풍기 만원도 샀어요. 근데 지금 환풍기 사려니까 13,000원이더라고요. 13,000원인가? 16,000원인가? 하여간 올랐어요, 가격이. 그동안 모든 가격이 다 올랐듯이 그렇게 올랐어요. 아,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 개. 요건 완전히 좀 이렇게 말렸고요. 얘도 지금 말리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약간 요거에 비해서 힘이 더 없어 보이네요, 그죠? 요거에 비해서 요것도.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번져가는 것 같아요, 요렇게.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볼땐 요렇게 번져가지 않을까,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시들은 뭐 어차피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환풍기를 다시 돌아가서 환풍기를 좀 비싼 걸로 뭐 4만원, 5만원짜리로 하시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저는 저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저걸로 해보면 충분해요. 제가 저걸로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래서 저걸 선택한 거예요. 저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있는데 좀 너무 약하더라고요. 바람 세기가. 그래서 그런 재원을 보시고 환풍기 크기에 맞춰서 나머지 재료들도 구매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그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되게 전기 시설 해놓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거지. 저것도 이제 조금 뭐좀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태양열 받아가지고 충전해놨다가 저기다가 주면 밤새도록 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거 돌아가는 거한 12시간도 안 돌아가는데 저 전력 계산해서 배터리 해가지고 태양열로 해서 저선 끌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거기까지는 아직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끌고 올수 있으니까 제가 끌고 왔는데 그냥 그 자꾸 테스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근데 이제 나중에 시제품 하나 만들어서 태양열로 해서 할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게 더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저기 시간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선다 끌어야 되고 다 묶어야 되고 또선또 내가 확장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저거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주가 사시면 한뭐한 15만 원, 한 20만 원 하지 않나요? 보충기? 뭐 중국 것도 보니까 한 7, 8만 원 정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중국 거는. 문제가 뭐냐면 고장나면 AS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버려야 돼. 근데 우리 저거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저거는 고장날 게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두 가지구나. 하나는 마모성 고장이고, 뭐둘다 마모성 고장이라고 해서 이게 어쨌든 두개 중에 하나, 두 개인데, 고장날 만한 게저 램프, 블랙 램프. 블랙 램프 저거 하나, 이제 저거 수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환풍기. 그두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예, 내가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제품만 사다가 내가 뭐 1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번 이게 잘 관리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하고, 환풍기 같은 경우는. 뭐 램프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되면은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 램프 하나에 뭐 5천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제 작년에 쓰고 올해 쓰고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내년, 한몇년쓸것 같아요. 저거 5천 원이면, 하나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다, 저거는. 그리고 저망 갈아주는 것도 밑에 그냥 한번 쌓이면,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뭐 어디 가져갈 것도 없고 뭐 걸릴 것도 없고 그냥 망 죽은 거 그냥 작게 다 끝나고 더 이상 포충이 안, 저기 뭐 모이지 않으면 나방들이 모이지 않으면 빼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다가 털털털 털어갖고 그냥 매달아 놓고 저 겨울이니까 램프만 가져다가 집에 놔뒀다가 램프만 갖다가 놔도 되죠. 아니면 저거 뭐좀 너무 추운 지역이다 그래서 저기 뭐 얼고 망가질 것 같다고 저거 가져갔다가 다시 설치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밭, 저희, 고추나무 보여드린다고 해놓고, 환풍기 얘기만 좀 많이 했네요. 예. 어쨌든 지금 시드름병은,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번지는 건 번지는 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수확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제초 작업을 한번 오늘 해줄 겁니다. 또 저쪽 요쪽 해주겠죠. 요쪽부터 제초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할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더 여기 바닥이 조금 올라오니까 바로 올라오면 좀 짜인 나잖아요. 어제 했는데 요것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되는 대로 햇빛이 오늘 지금 보니까 오늘도 구름이 아주 많아서 좋아요. 그래서 일단 밥 먹고 제가 밥을 아직 안 먹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 촬영한 거 편집 빨리 하고, 그리고, 나와서 여기 제초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배밭에 유인도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풀과 함께 고추나무.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나중에 보였습니다. 아이고. C드램 증상이 너무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도 한 10근 정도, 한, 아, 그래도 한 4, 50근 따야 되는데.